김태민 의사 나왔으니까 제가 이 영상 보고 나서 이 질문 간략하게 답장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판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전에도 또 기소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전히 대검에서 묵묵부답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김태현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일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를 시켰고 아주 균형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 인사도 마무리됐잖아요. 총장도 바뀌고 네. 중간 간부 인사도 다 끝났는데 네. 재판에 넘길까요? 안 넘기는 건가요? 전 못한다 쪽에 네, 걸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권력 교체기였거든요. 수원지검 형사부 같은 경우에 아마 중간 간부 인사 있으면 다 바뀐다는 거, 부장 바뀐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기 전에 수사도 안 마무리됐으니까 내 손에서 기소하고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계속 대검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대검에서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그 사이 어떻게 됐죠? 검사장 바뀌었어요, 수원. 고검장 바뀌었습니다. 고검장은 김관정 고검장, 저 지검장은 신성식 지검장이에요. 대부분 두 사람 다 지금 뭐 법무부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저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형사단부장까지 교체했어요. 됐어요. 그럼 누가 이 사건을 계속 이 기소하겠다고 대검에다가 요청을 하고 대검에서 사인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지금 대검, 수원 라인업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누구 하나 지금 이거를 앞장서서 기소를 관철시킨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흩어져서. 그래서 아마 저는 기소 못하고 아마 흐지부지 되는 걸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박영희 평론가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춘천 가는 기차죠? 누가? 김현철 씨. 예, 김현철 씨. 시티팝이라고 하죠. 네. 예, 김현철 씨가 그런 노래 장르가 시티팝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 노래를 택한 이유는요. 오늘이 철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9월 18일이었는데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날이었는데 일제 잔재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철도국이 설립된 1894년 6월 28일을 철도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기차하면 여러분들 추억 많으시죠? 예전에 통일호 열차, 비둘기호 열차, 또 새마을호 열차 기억나실 텐데 요즘은 KTX, SRT, ITX 정말 고급 열차들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잠시 여유가 되실 때 열차 한번 타시고 삶은 달걀에 사이다 한 잔 한번 예전의 정취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